여기는 생각보다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역시 가래 피는 게 제일 아름답네요. 와, 집 하나가 정원까지 해서 이만큼이면. 자,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1번 출구가 전원마을이네요.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그 중에서 남태령 전원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갔다가 벌초하고 얼추 일주일 만에 첫 차량인데요. 살짝 긴장됩니다. 들어서자마자 남태령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네요. 여기는 보다시피 고급주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잣집들이 많다는 거죠. 3, 4년 사이에 못 보던 새집들이 많이 생겼네요. 요 집도 없었는데. 여기는 불상이 하나 걸려있고, 일단 여기 조그만 동네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생각보다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는 개포동 구령마을 느낌도 나고요. 이쪽은 저 옆이랑은 완전 딴 세상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마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옆으로 보이는 집들이 남태령 전원마을의 풍경이죠. 산새 소리도 들리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조용하네요. 이쪽에는 연탄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화훼 농장인가 봅니다. 전원마을 뒤편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코스모스. 아, 예쁘다. 코스모스는 역시 가래 피는 게 제일 아름답네요. 자, 여기 남태령 전원마을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걸어서 구경하는 데만 해도 한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지! 어디서 도망가려고! 예쁘다 집. 의외로 동네 바깥쪽으로는 농장도 꽤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같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성북동 같기도 하고요. 햇볕이 뜨거워서 오후 4시인데 지금 햇볕이 아름답습니다. 동네가 바둑판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일요일이라 집에서 소리가 꽤 들리네요. 오, 집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이번에는 벼락나무가 있는 이쪽 골목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처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 봅니다. 옛날에 공사를 했던 것을 찾고 싶은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여기 우회전해서 올라가 볼까? 오, 여기는 완전 예쁜 집입니다. 굴뚝도 있고, 와, 아름답습니다. 집 자체가. 교회와 절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라, 이쪽 길은 동네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동네 쪽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저기는 완전히 산길이고 이런 곳에서 길을 헤매네요.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막다른 골목이다. 자, 다시 산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오, 찾았어요. 옛날에 공사했던 집. 그때는 이 집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집이었죠. 바깥 빨간 벽돌 쌓은 집. 이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와, 여기서 왔던 길을 보니까 햇볕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는 건 여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거의 일주일 만에 촬영이라 정말 어색합니다. 멘트 하는 것도 그렇고. 풍경이나 경치 이런 건 좋지만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산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동네 뒤편에는 거의 뭐 시골 분위기입니다. 근처에 산이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상당히 시원하고 살짝은 차가운 느낌도 드네요. 여기가 일단 전원마을의 끝자락입니다. 재롱떠니. 각자 집주인의 개성을 살린 집들이 모양이 제각각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대부분의 집들이 굴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기는 전원마을 안 13길입니다. 자, 여기가 일률적인 집이었으면은 좀 보기가 지루했을 텐데 집들이 대부분 개성을 가지고 독특한 모양들도 많기 때문에 집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요런 빌라도 있습니다, 가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집 주소 적힌 편말에 택지 번호가 다 넘버링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골목 넘어갑니다. 상업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고양이들도 동네를 닮았나? 정말 여유롭다. 우체통 뒤편에 고양이 물을 갖다 놨네요. 일요일 오후에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집 하나가 정원까지 해서 이만큼이에요.
오, 저 멀리 CJ ENM이 보이는데 햇볕이 좋으니까 자꾸만 이쪽 길로만 가게 되네요. 와, 이런 집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집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남태령 전원 마을입니다. 여기 CJ ENM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네요. 여기가 바로 서울전자고등학교입니다. 여기도 집고양이 한 마리가 있구나. 최초로 보이는 식당, 치킨오프, 오, 캠핑카. 그래도 세탁소 하나와 식당 하나는 있네요. 오, 치킨집 발견. 오, 여기에는 꽤 있습니다, 상가가. 오, 이쪽으로 나오니까 편의점 하나 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CU 편의점. 자, 이제 마지막 골목길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여기에는 CJ가 운영하는 키즈빌 어린이집이 하나 있네요. 자, 오늘은 서초구 방배 이동 남태령 전원마을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요. 예쁜 집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지하철역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남태령 어린이집. 자, 남태령 전원마을 안녕히 계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벽돌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오, 여전히 있구나. 저기가 많이 아시는 수방사. 결국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태령 여기구나. 여기는 특이하게 주택가 내부에 이렇게 지하철역 출입구가 있습니다. 와, 저 집은 정말 완전 역세권이네요. 와, 오랜만에 촬영해서 그런지 상당히 버벅거리고 어색하네요. 안녕히 계세요.